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디예요? 핵스닥스 PM입니다. 여기서 텔리메트리 부분이죠. 텔리메트리 또 피닉스 버전 1.5.8에 텔리메트리 관련되는 닥스예요. 다큐멘터입니다.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섹션 커스텀 이벤트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요. 요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 간단하게 우리가 실습해 볼수 있도록 이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해서 제가 이 구성을 했습니다. 마이 서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차일드 추가했고, 그죠? 그리고 텔리메트리 EX에서 이렇게 텔리메트리 매트릭스 콘솔 리포트 요로 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실제 터미널을 열고 IX 예, 일단 지워놓을까요? ISS mix 실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큰 뭐라고 해야 되나? 텔레메트리가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하면서 지금 별다른 명령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콘솔 리포트에 의해서 CPU라든가 뭐 measurement 별의별 데이터들이 쭉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periodic 이걸 periodic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IX 여기 있죠? my app 제일 마지막입니다. 실행하면은 헬로 월드 이 부분입니다. 헬로 월드가 뜨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어서 이런 내용들 그죠?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콘솔 리포트 말 그대로 콘솔을 이용해서 지금 시스템의 동작 상황을 모니터링, 리포팅 하는 내용이에요. 이 코드를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보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기 있는 코드들은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할 만한 내용입니다만은 간단하게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my app, my server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죠. 이것도 지금 그래서 my app, my server 해서 하나 그냥 파일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얘도 보시면 젠 서버입니다. 젠 서버이고 그리고 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children에 이렇게 하나 넣었죠. 제일 먼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 펑션을 argument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gument로 전달된 것이 여기에 startLink의 펑션, 이 펑션으로 전달되고 있죠. 그렇죠?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이닛에 여기 펑션으로 전달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죠? 다음에 핸들 콜, 핵콜드. 요게 우리가 좀 전에 실행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텔리메트리 스팬을 호출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할 때, 모듈 콜드. 얘죠, 콜. 얘를 호출했잖아요. 얘를 호출하니까 젠 서버 콜드 돼서 여기다가 펀. 이 펀이 이제 이니셜 이 펀이에요. 이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로 그냥 헬로 월드로 있는 거예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동작하는 과정을 한번 중간에 보자고 넣어놓은 겁니다. 스테이트 대신에 펀이 들어간 경우 처음 보죠.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스테이트 자리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리고 텔레메트리 스팬 호출하고 스팬 호출은 이거죠. 여기서 emit start 한번 호출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emit exception 호출하고 여기서 emit stop 호출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 결과들이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예요. 여기서 measurement total 해서 summary total CPU IO 나와 있고 그리고 measurement with value 얘는 별 상관이 없고 쭉 내려서 보자. 그 사이 엄청 뭐가 많이 지나갔네요. 다시 헬로 월드 나오고 여기 있는 내용들 그죠?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1대1로 매칭은 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new 이벤트 여기 있는데 이벤트 네임 vm 메모리 여기 vm 메모리라든가 등등 여기 있는 것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하니까 텔메트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매트릭스란 부분 있죠?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관련되는 정보들이 지금 토탈이니 CPU니 IO니 하는 것들이 지금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땅땅땅땅 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자동적으로 텔리메트리 모듈이 지금 실행되면서 이 결과를 지금 로그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행했던 그 결과, 이 emit 부분 있잖아요. 요 emit stop duration 요 데이터가 정확히 지금 표시되고 있는 데를 제가 못 찾겠어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다시 한번 볼까요? measurement summary고 vm이고 못 찾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하는 메커니즘, 이게 커스텀 이벤트인데, 이러한 이러한 시스템이 동작하는 것을 기존에 있는 피닉스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있잖아요. 뭐 액토라든가 리포라든가 플러기라든가 뭐 HTTP라든가 등등에서 이걸 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건 수제품이에요. 수작업으로서 만드는 경우고 사실상은 다른 라이브러리가 다이 과정을 자동화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해서 텔레메트리 부분 다시 한번 요 전체적인 부분을 아쉽게도 현재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 없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요 매트릭스 관련해서도 또 재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단편을 보고 그리고 책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지금 못본 지가 꽤 됐죠, 시간이?